이 차가 신차 가격 제가 이렇게 살짝 띄워드릴게요. 신차 가격 굉장히 높아요. 7천만 원대가 넘는데 키로스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구사해지고 제가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예, 정말 차 좋은 거 제가 오시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차 상태, 옵션 상태도 정말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차로 참고로 좀 딱 보여드리는데 고스트도 살짝 다슴씨가 알아서 닿는 거, 그 정도로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뷰나 이런 거, 파킹 이제 뭐 어라운드 뷰까지 다 돼 있는 차량이라, 자, 528i 그러니까 럭셔리 모델이라 옵션이 정말 빵빵합니다. 그 차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건데 지금 전종 가치율도 굉장히 낮고요. 자, 이 차 이렇게 설명드리면 BMW 5 시리즈 제가 이렇게 다 띄워놓는데 528i의 럭셔리 모델이고, 자, 이 차량은 2014년 7월 자, 키로스가 굉장히 좀 많이 뛰었죠. 21만. 그게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은색 계통인데 저기 BMW라는 좀 고급차들이 은색이 많은 이유도 이제 때타고 관리하기 경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자, 그리고 무사고 차량인데 하나 교체된 게 하나 있습니다. 문 하나 교체된 게 있고요. 자, 이 차는 고스트 도어까지 보시면 썬루프까지 굉장히 옵션이 좀 빵빵하고, 자, 이게 이제 6세대 모델이라 딱 바로 이제 지금 나온 거 딱 전세대 모델이라 뭐 신세 대비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자, 지금서부터 보시면 아, 겉과 속 제가 옵션 상태 그런 거 이제 꼼꼼하게 좀 보여드리고요. 영상 후반에는 제시 가격 저희가 그거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좀 이렇게 깎아드리고 하니까 꼭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지금서부터 겉과 속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정면에서 보는 바디인데요. 자,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앞에 센서까지 이렇게 보시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 LED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센서 있는 거 다 보이시고요.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아, 본넷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시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럭셔리 모델 보이시고요. 자 있는 그대로 문콕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자 백미러도 기스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타이어 상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문콕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이드 쪽인데요. 아, 보시면, 있는 그대로. 차 이뻐요. 528i라. 차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LED. 자,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 여기인데요. 카메라. 여기 다 있으시고요. 자, 타이어 상태. 있는 그대로. 뭐, 지금 차신데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하고요. 럭셔리 모델 보이시고요. 자, 있는 그대로 보시면 이제 문에이고 카메라 다 블랙박스 다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약간의 잔기 쓰는 세월의 기스는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문콕. 문콕은 없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 먼지였네요. 자, 닦아봤습니다. 차 관리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뒷타이어 역시도 깔끔한 거 보시는 그대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문콕 없습니다. 네, 뒤에서만 봐주는데요. 아, 528 아, 이거 딱 보이시고요. 자, 밑에 바디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관리 상태 잘 자, 잘 되어 있고요. 차 깔끔한 거 보이실 거고요. 자, 528i 보이시고요. 자, 본네트, 키로스, 키스 난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있는 그대로 바디가 보시면 이제 썬루프까지 있어가지고 깔끔합니다. 예, 이제 트렁크인데요. 자, BMW 생각외로 깊어요. 쭉 보시면 생각외로 깊고, 골프백이나 이런 거 전혀 뭐 안 실리고 이런 거 없고요. 자, 럭셔리 모델 같게 전동 트렁크입니다. 쭉 누르면 닫히고 제가 좀 딱 보여드릴게요. 자, 관리 상태 보시는 그대로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이게 BMW 깊어갖고 오일 같은 거에다 이제 수납하실 때 굉장히 좋으시고요. 자,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확인 시켜드리고요. 빨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BMW 뒤에서 보는 모델인데요. 자, 검은색 바디에 검은색 보시면 이제 천장에도 이제 써놓는 거 보이시고요. 자, 전반적인 시야 이렇게 보시면 BMW 유명하니까요. 바디 자체가 워낙에 많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동을 켜봤는데요. 자, 보시면 21만 89km. 자, 보시면 그러는데, 자, 보시면 럭셔리 모델이라 계기판도 그렇고 정말 다릅니다. 보시고 이거 핸들 상태 보셔도 까짐없이 굉장히 장거리 운행한 차들은
예, 연식에 비해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페이스리부터 보시면 다 있으시고요. 자, 보시면 이제 뭐냐, 내비게이션. 그 전체적으로 까진 요거 하나. 보시면 살짝 까져 있는 거 요즘 많이 눌러서 그렇고요. 자, 그거 없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컨트롤러. 보시면 자, 키 두 개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고요. 요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예, 앞에 보이는 거 그대로 다 보이시고,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스마트 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죽 시트 잘 돼 있죠. 아, 보시면 되게 넓어요. 되게 넓기도 넓고, 보시면 자, 까짐형 시 정말로 잘 돼 있고요. 그러시고 메모리 시트 원체 다 돼 있고, 보시면 요거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옵션 모듈 라이트, 그 다음에 이거 보시는 그대로고요. 자, 가죽 상태 역시 굉장히 깔끔하시고 관리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가죽 상태. 자, 럭셔리 모델이라 자, 이거 커버 샥.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보시면 그대로 다 되어 있는데요. 자, 두근차들 보시면 사용한 흔적은 없습니다. 제떨이고 다 이렇게 보시면 다 제떨이 가죽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가죽 상태 자 있는 그대로 정말 뒤에는 거의 흔적도 없이 깨끗합니다. 예, 보시면 이제 조수석 쪽에 부분 들어온데요. 자, BMW 자, 가죽 상태 굉장히 깨끗한 거 있는 그대로 보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안에 자, 관리가 잘 되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있는 그대로 자, 시야각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조수석 뒤쪽인데요. 시야도 있고 옵션이 워낙에 많아서 자, 비용도 알면 되어 있고 생각으로 넓습니다. 5 시리즈 자체가 자, 여기도 보시면 요거 커버 자동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러고 보시면 이제 암레스트 역시도 깨끗합니다. 전반적인 이제 시야 여기 보시면 썬루프 자, 천장 검은색이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좋아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스트 도어라고요.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전반적인 요거 보시면 아, 라이트 그 다음에 카드 여기 케이스 있으시고 보시는 그대로 천장 상태 깔끔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 무사고차 이렇게 해서 제 재원 이렇게 딱 보시면 BMW 재원에게 다시 한번 더 띄워드리니까요. 보시면 되시고요. 자, 무사고. 자, 있는 그대로 보시면 옵션이 굉장히 많죠. 있는 그대로 같이 보셨는데, 풀옵션 차량, 선루프서부터 가죽의 메모리 시트까지 5시리즈 중에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요 차가 신차 가격 제가 이렇게 살짝 띄워드릴게요. 신차 가격 굉장히 높아요. 7,000만원대가 넘는데, 키로수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가격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DC 해드리고, 저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제시 가격에서 DC 되시고 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차를 사실 수 있고요. 자, 있는 그대로 이 상태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장거리 운행이라는 차에도 키로수는 많아요. 근데 나름 관리 상태, 장거리 혼자 타셨기 때문에 뒷상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고요. 자, 사고는 무사고, 단지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528i 럭셔리 모델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하면서 궁금하신 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